안녕하세요. NM학교의 이영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국어 1번부터 25번까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 다음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꼼꼼히 수리해주셔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고객님 말씀 덕분에 제가 더 힘이 납니다. 고객님이 제품을 잘 관리하셔서 수월하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죠. 이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을 찾는 문제인데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 난다. 라고 나와 있죠. 이는 힘없고 미약한 것이라도 모이면 큰 힘을 낸다 라는 뜻의 속담이죠. 2번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는 가까운 사람을 시기, 질투한다는 것인데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기 마련인데 배가 아프다 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용의 그런 속담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이 땅에 뭐 털어서 결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라는 뜻이겠죠. 이 땅에 결점 없는 사람 없다 라는 뜻의 속담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는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나에게 좋게 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 대화 상황에서는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서 남도 좋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대화에서 소윤의 말하기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은영이가 지난번 너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 소윤 기분 나쁜 표정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은영 화난 목소리로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 라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소윤의 말하기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라는 비언어적 표현이 나오죠. 이런 비언어적 표현에는 표정, 몸짓, 동작 등이 있습니다. 또 은영이가 화난 목소리로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는 비언어적이 아닌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이런 반언어적 표현에는 이런 목소리도 있고 말투, 억양, 크기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때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면 더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보기부터 볼게요. 1번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다. 바로 정답이 나오죠. 이번에 정답은 1번인데요. 만약에 미안해. 뭐,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미안해 라고 했으면 진정성이 있는 것인데, 진정성이라 함은 진실하고 참된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라고 하니까, 이런 진실하고 참된 성질인 진정성이 없는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말하기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이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에 따라 발음하지 않는 것은? 표준 발음법 제24항 어강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 소리 개역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런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된소리 되기입니다. 다른 말로 경음화라고도 하죠.
된소리로 발음되면 이 어미의 첫 소리. 이것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이렇게 쌍받침이 되겠죠. 그러면 된소리 되기로 발음되지 않는 것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1번부터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의자에 앉지 마시오. 앉지 하면은 앉지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이는 된소리로 발음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번도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고라고 된소리 되기가 마찬가지로 나타나죠. 3번 넘어서 4번 볼게요. 4번 머리를 감고서 하면서 감고서도 된소리 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감고서 3번 옮기고 해보면 지금 여기 된소리 되기가 나타나고 있나요? 된소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이런 된소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럼 옮기고는 된소리 되기가 아니고 무엇이 됐을까? 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옴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은 자음군 단순화가 된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자음군 단순화가 무엇이냐?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끝에서 이런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음절의 끝에서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자음 한 개가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옮기고에서 옮기고가 됐으니까, 리을은 탈락하고, 미음이 남았죠. 자음군 단순화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때이 중에서 자음 한 개가 탈락하는 현상이죠. 다른 예를 들어보면 목 이것도 자음군 단순화죠. 이것도 두 개의 자음이 올때 자음 한 개가 탈락해서 기억에 남았죠. 그러면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헛받침과 쌍받침이 있을 때, 이런 겹받침이 아니라 쌍받침이 올 때는 어떨까 할수 있어요. 헛받침, 이런 게 있겠죠? 쌍받침은 이런 것. 동일 자음이 반복되는 것이죠, 쌍받침은. 이런 것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예를 들어서, 그러면, 꺽도 꺽으로 발음되는데, 이 쌍받침에서 헛받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자음군 단순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할수 있는데, 자음군 단순화는 아니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판단하면 돼요. 헛받침이나 쌍받침.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는 이 일곱 글자만 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헛받침, 쌍받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겹받침은 자음군 단순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고, 이 3번은 자음군 단순화가 되었다. 1, 2, 4번은 된소리 되기. 4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 중 피동 표현이 아닌 것은 나와 있는데요. 피동 표현. 먼저 피동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피동 표현이란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즉, 당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남에 의해 동작을 하게 되는 것, 당하는 게 아닌 걸 찾는 거죠. 1번부터 볼게요. 불길이 바로 잡혔다. 불길이 잡힌 거죠. 당한 거죠. 1번은 피동표현 맞고요. 2번, 막내 동생의 신발끈이 풀렸다. 내가 푼게 아닌 풀린 거니까. 남에 의해 동작을 하게 되는 피동표현이죠. 3번, 철수가 다친 친구를 등에 업었다. 이거는 철수가 업은 거니까, 철수의 의지로 다친 친구를 등에 업은 거니까, 3번은 피동표현이 아니겠죠. 4번의 정답은 3번이죠. 4번, 그림을 그릴 때에는 붓이 사용된다. 이것도 붓이 사용되는 거니까, 아니죠. 여기서 3번은 주어가 자기 의지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즉, 능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긴 철수의 의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높임 표현이 잘못 사용된 문장은 1번 기자가 시민에게 잠시 인터뷰하실 시간 있으세요? 맞죠.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2번 점원이 손님에게 여기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정답은 5번에 2번이 되겠죠. 여기 주문하신 하면서 여기까지는 높임 표현이 잘 사용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문하다에서 존대의 뜻인 시를 더해서 청자의 행위를 높였잖아요. 하지만 음료 나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높임 표현이 잘못 사용됐죠. 나오셨습니다가 아닌 나왔습니다 라고 해야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볼수 있죠.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존대 종결어미로 마무리를 했어야죠. 근데 나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음료를 높였잖아요. 손님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잘못 사용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방점을 사용하여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방점은 음절의 성조 표시죠. 음절의 성조 표시로 기억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점 표시. 방점 사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1번은 맞는 것이고요. 2번. 여린 히읗이 표기에 사용되었다. 2번을 보면 홀 하면서 여기 여린 히읗이 사용된 모습이 볼수 있겠죠. 2번도 맞고요. 3번, 어두자음군이 존재하였다. 어두자음군은 무엇일까요? 먼저 어두자음군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어두자음군은 단어의 처음, 즉 어두에 나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이 됩니다. 지금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어두자음군이 나와 있죠. 단어의 처음에 나오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자음. 여기는 두 개의 자음이 나타나 있네요. 어두자음군이.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6번에 4번이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놈이 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끊어적기로 표기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끊어적기는 발음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닌 원형을 밝혀 적는 것입니다. 끊어적기는 원형 밝혀 적기. 근데 여기 노미를 보면은 이 노미가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 아니라 놈이, 놈인데 발음
발음 나는 대로 노미라고 표현이 된 거죠. 이는 끊어적기, 원형 밝혀 적은 것이 아니라 이어적기로 표기하였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어적기는 놈이가 노미로 발음 나는 대로 표기된 것처럼 한글을 표기할 때 끊어적기는 소리 나는데 발음 그대로 표시하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었으면 이어적기는 한글을 표기할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놈이가 노미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어적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한번 볼게요. 다음 개요의 개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어가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허용하자 라고 되는데요. 여기서 잊힐 권리란 정확한 사전적 정의로 한번 보자면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정보를 지울 권리, 정보를 없앨 권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 실태라고 하면서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겠죠. 1번부터 볼게요. 정보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억압한다. 이것은 잊힐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2번도 지나친 정보의 통제로 알 권리가 침해된다 라고 하면서 잊힐 권리에 반대를 하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까지 삭제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1번, 2번, 3번은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요지는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이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개인정보의 지속적 노출이 정신적 피해를 준다. 이는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개혁과 리을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잘못된 조사 사용이므로 남을로 바꾼다. 맞죠? 남애가 아닌 남을로 조사 사용을 정정해줘야죠.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므로 활력소로 고친다. 활력소가 맞겠죠. 글의 흐름과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지금 칭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거부가 나왔죠. 이는 글의 흐름과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 맞죠. 8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효과적으로 잘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맞죠. 자연스럽죠. 문맥에 적절하게. 근데 여기서 권위적으로 수정한다면 문맥에 적절하지 않겠죠. 적절한 단어 사용이 오히려 권위적으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겠죠. 권위적은 어느 개인 조직 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닐 경우 그런 걸 권위적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칭찬을 권위적으로 잘할 줄 아는 사람은 뭔가 문맥에 적절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8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9번부터 11번까지 해당하는 김수영의 눈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점층적으로 점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눈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반복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눈은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요. 여기 젊은 시인, 시적 대상이 나왔죠.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덜어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여기서도 아까 살아있다와 마찬가지로 기침을 하자 하면서 반복이 나타나고 있네요. 계속 기침을 하재요. 시적 대상한테. 눈은 살아있다. 또 반복이 나오네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의지가 나타나죠.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눈은 계속 살아있대요. 생명력이시. 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여기서 밤과 가래는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겠죠. 계속 가래를 마음껏 뱉자. 기침을 하자 하면서 기침을 하자는 그렇다면 부정적 대상을 뱉어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9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정답이 나오죠. 9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계속 시구를 반복하며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하면서 시구를 반복하고 있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진 않습니다. 여기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의롭고 순수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나타납니다. 문장을 명사형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한다. 명사형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닌 평서형이죠. 뭐뭐다.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평서형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단정적 어조가 나타나죠. 평서형으로 종결을 하면서 단정적 어조가 나타납니다. 또 평서형뿐만 아니라 뭐뭐하자 하면서 청류형 또한 나타나죠.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하고 있잖아요. 뭐뭐하자, 마음껏 뱉자, 기침을 하자 하면서 미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주제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미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죠. 여기 보면 눈을 바라보며 하면서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있죠. 시각적 심상은 보는 것이고 미각적 심상은 맛보는 것, 맛. 하지만 맛 같은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를 표현한 시어는? 계속 말했잖아요. 이것도 바로 정답이 10번의 1번. 눈. 눈은 살아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시인은 4.19 혁명을 계기로 현실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를 발표하였다 라고 하네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2번이겠죠. 보면은 아까 부정적인 현실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밤은 4.19 혁명 현실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를 발표하였다. 이를 봤을 땐 밤은 정치적 억압, 부정적 현실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눈은 생명력, 정치적 억압에 맞서는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가래는 분노, 갈등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침을 하자라고 청류형 어미를 씀으로써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하잖아요. 여기서 기침을 하면서 가래에 대한 저항 행위를 하고 있죠. 이에 정답은 불의에 저항하는 삶인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부터 14번까지에 해당하는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지금 대합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달, 정씨, 백화 셋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이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 외양묘사는 나타나고 있지 않죠. 영웅적 인물의 모습 아니죠. 비현실적인 소재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비현실적인 소재가 아니라 현실적인 소재입니다. 4번, 작품 안 서술자를 통해 서로 불신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아니죠. 서로 불신하는 현실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13번, 정 씨의 말이 아닌 것은 나와 있는데 정답은 3번이죠.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정 씨가 아닌 영다리가 말했다 하면서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하고 3번은 정 씨가 아닌 영달임을 알수 있죠.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윗글에 과에 나타난 백하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차역을 떠나게 되어 억울해하고 있다. 백화는 기차역을 떠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죠. 2번, 두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가 정답이 되겠죠. 보면은, 백화가 아무도 안 가나요? 하고 물어보죠. 이는 아쉬움에 물어보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기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언짢아 하고 있다. 기차가 도착하지 않아 언짢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하면서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는 언짢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속인 것을 들키지 않아 안도하고 있다. 이는 아니죠. 백화가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래예요. 하면서 이름을 속인 것을 들키지 않아 안도했으면 이름을 말하지 않았겠죠. 근데 백화가 본인의 입으로 본명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는 맞는 보기가 아니겠죠. 1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윤선도의 오우가라는 시조를 보겠습니다. 내 버디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쭉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의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것은 더욱 반갑구나. 나머지는 그냥 두어라. 이 다섯 외에 더 있으면 무엇 하겠는가? 구름빛이 좋다 하나. 자주 거머진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때가 많도다. 깨끗하고도 그칠 때가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여기 보면 구름과 바람은 자주 거머지고 바람은 그칠 때가 많대요. 하지만 물은 깨끗하고도 그칠 때가 없대요. 구름과 바람은 변하지만 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더우면 꽃 피고 차가워지면 잎 떨어질 텐데
소나무야. 소라, 여기 소나무죠?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고 사는가? 구천에 뿌리가 곱게 뻗은 것을 그것으로 하여 알겠노라. 하고 끝이 납니다. 15번에 한번 볼게요. 후렴구를 우습게 반복하고 있다.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종장의 첫 음보를 3음절로 맞추고 있다. 여기 보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종장의 첫 음보를 3음절로 맞추고 있다. 두어라 하면서 3음절로 맞추고 있죠. 시조의 형식은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입니다. 윤선도의 오후가는 시조죠. 시조의 형식에 알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기억과 리을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물로 적절한 것은? 이 작품은 자연물에서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들을 예찬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보면 구름, 바람, 물, 잎 이 중에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적 가치, 이들을 예찬하는 마음, 이 설명하는 자연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물이겠죠. 여기서 보면 구름, 바람, 물, 잎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구름빛이 좋다 하나 자주 검어지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때가 많도다. 깨끗하고도 그칠 때가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즉 구름과 바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물은 깨끗하고도 변하지 않는데요. 그칠 때가 없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깨끗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선비의 미덕을 지녔다 할 수 있죠. 잎은 더우고 꽃 피면 꽃 피고 차가워지면 잎 떨어지는데 잎도 쉽게 변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17번부터 19번까지에 해당하는 정약용의 수호제기라는 고전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호제기는 정약용이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억과 리을 중 성격이 다른 하나 기억 나, 니은 내 집, 뜻, 꽃나무, 과실나무, 리을, 경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면 1번 오직 나뿐이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집을 지킬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 동산에 꽃나무와 가실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다 라고 하면서 이 나무들 또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죠. 마지막 경전.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렇지만
기억, 오직 나뿐이다. 지켜야 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번은 2번, 3번, 4번과 성격이 다르게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번에 정답은 4번이겠죠. 나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켜야 한다. 다 윗글에 드러난, 즉 정약용이 말하는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관점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디에 나오냐면 맨 마지막 줄에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글쓴이의 주된 관점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부터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수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는 것인데요. 20번 한번 볼게요. 20번의 정답은 4번이죠. 미세 플라스틱 증가를 뒷받침하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 나와 있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실험 결과. 그리고 리처드 톰슨 교수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다. 라고 하면서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부터 볼게요. 미세 플라스틱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1번 나타나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네요. 그리고 2번 볼게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있는 유해물질이 끌어당긴다. 이 내용은 어디 있냐 살펴보면 바다로 흘러들어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있는 다른 유해물질까지 끌어당긴다. 알겠죠? 2번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4번 볼게요. 4번.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4번도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죠. 하지만 3번.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해양 생물을 인간이 섭취해도 유해 물질은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된다. 라고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물고기나 조개류를 즐기는 이들은 수산물의 체내에서 미처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라고 하면서 모두 배출된다. 라고 했던 보기와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1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22번. 미출진 부분이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기억은 눈길을 끌다. 눈길을 끌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이목을 얻다 이런 의미인데, 이목을 얻다와 같은 의미는 22번의 2번이 되겠죠. 나머지 상자가 무거워 들거나 끌기 힘들다, 눈이 많이 내려서 자동차를 끌기 힘든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시간을 끌기 힘들다, 이런 것은 잡아당기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부터 25번에 해당하는 최인철 행복은 몸에 있다 라는 작품 한번 볼게요. 23번 한번 살펴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지금 질문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질문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고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한번 볼게요. 1번,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는 축을 맞고요.
2번 사상이나 이론 따위가 깊이가 있으며 오묘하고 심오하고 맞죠. 지금 어쩐 기준점에서 멀어지기 접근인데 접근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죠. 24번에 3번입니다. 접근은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4번에 3번입니다. 25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어떻게 살 것이란 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1번에 해당하는 것은 알겠죠?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2번 장난기를 잃지 않고 사는 것은 신나게 사는 것이다. 신나게 살기 2번 여기 있죠. 3번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이다. 아니죠. 3번 왜 틀렸는지 보자면 감각적인 즐거움은 덜하더라도 원대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감각적인 즐거움은 덜하더라도 니까 25번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다만 가끔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하면서 나와 있죠. 25번엔 3번입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25번까지 해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